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을 못 참다 보면 외면하고 지나간 날들을 가난이라 여기면 행복을 자,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엄지댄스TV의 엄지용 김설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원장님. 네. 오늘 기대돼요. 뭐가요? 지난번,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뭐요? 이번 시간에는 아주 네. 아주 네. 그러면서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랬어요, 제가요? 네, 재미없으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저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생각이 난 하긴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네네.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말 이제 사교 지루박 댄스에서 이 고수분들이 많이 사용을 했던 피겨 동작 중에 하나인데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모님 모시기 가기라는 명칭도 쓰는 부분이고 여성을 잘게 요리조리 이모조모로 이렇게 잘게 데리고 다니는 스텝 중에 하나인데 네. 여러 가지 동작 피겨 동작이 많이 나옵니다. 그 동작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세 번째 시간에 안고 돌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첫 번째는 육박 국가시였고요. 두 번째는 사박 국가시죠. 마지막에 이제 육박과 사박의 개념은 이해하셨으니까 네. 남성들이 그냥 편안하게 응용해서 그냥 접붙여 가지고 그냥 연결해서 피겨를 재미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제는 여섯 박자, 육박자, 국가시 플러스 네. 거기에 여성들이 좋아하는 사이박 스텝. 사이박. 사이박이라고도 아, 네. 하고요. 우리가 삼삼박, 여섯 박자로 끝나기 때문에 삼삼박. 네. 그 다음에, 그 고수분들만 쓰고 있다는 자, 이박 카트가 있습니다. 이박 카트? 네, 이박 카트에 다시 징검다리 건너가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텐션 맛이 좋다는 역회전. 네. 이렇게 전까지 계속 오늘 네.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네네네. 네. 자, 첫 번째 시간에 육박자 후까시에서는 똑같이 한 2회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잘 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안고 돌기 육박으로 오픈 포지션을 만듭니다. 자,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자, 사이박이 들어갈 건데, 자, 보세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하나, 둘. 저 한 거 맞죠? 네, 잘하셨어요. 와. 저 오늘 배우실 피겨톤 네. 내용이 세 번째 시간에 자, 요 동작이었어요. 아, 네,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이 이렇게, 줬다 땡겼다, 줬다 땡겼다. 네네네, 그 네. 맛이 있어요. 밀당이 있어요, 밀당. 아, 네네. 아, 밀당이 있고, 요게 이제 2박 카트인데, 네. 2박 카트는 좀 타이트하게 빨리빨리 남성이 네. 회전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박 이제 후카시 카트가, 네. 우리가 사교 댄스가 여성이 예, 왼발만 이렇게 진행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2박 카트에서는, 자,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여성분들. 자, 무슨 발이죠? 오른발 나갔죠. 네, 오른발로 카트를 해서 모으시는 네. 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이박 들어가자마자 징검다리 건너가면서 뒤로 백워드로 빠지는 동시에 여성으로 바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박 카트가 들어가서 역회전 동작인데요. 다시 좀 방향을 한번 바꿔서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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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하나, 둘.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네. 우리 부원장님이 재밌대요. 저 요런 거 좋아해요. 아, 요런 거. 요 카트. 네. 2박 카트. 역회전. 네, 역회전. 다시, 여기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6박 후카시에 대해서, 요렇게 후카시를 하고 나서 오픈 포지션을 만들어 놨을 때, 4, 2박 스텝을 할 겁니다. 4, 2박 스텝을 가는 순간에 여기서 남성의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요. 대각선으로 여성을 이렇게 방향만 살짝 틀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을 남성의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그냥 네 박자를 이렇게 데려오시면서 다시 오픈 포지션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징검다리 건너가는 거죠. 징검다리 건너가면서 옆구리로 남성이 오른발 놓고 왼발이 빠지면서 여자만 던지고 다시 땡기고 던지고 다시 땡기고 여기서 바로 여자가 왼발 오른발 놓을 때 역회전을 돌리고 하나 둘이 되는 동작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옆구리 쪽으로 여성을 리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보면 다리가 여성이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중요한 포인트만 잘 생각해 주시면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하고 세 번째 시간이 다 똑같은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요. 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쪽에서 카메라 각도가 이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3번.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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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하나, 둘. 제대로 걸린 것 같은데? 네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근데?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재밌어서 웃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성분들이 항상 왼발이 나가잖아요. 네. 거기 그랬었는데, 오른발이 한 번씩 갔다 나왔다, 밀당을 해주니까, 이것도 재밌네요. 네네. 요, 이제 여성의 이제 2박 우리가 카트, 네. 2박 카트를 할 때 그 포인트를 한번 저희들이 한번 보면, 카메라 앞에 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지금 6박 후까지 해서 오픈 포지션을 만들어 놨을 때 이만큼이요. 네. 네, 이만큼 해서 자, 사이박을 가고 나서 사이박을 가고 나서 사이박 이렇게 가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징검다리 건너갔을 적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작. 셋, 넷. 가면서 이 다리가 빠지면서 다섯, 여섯 발 올 때 여자가 여섯 발 올 때 이 발이 오른발이 오지 여섯 발에 바로 오른발이 오는 순간에 땡깁니다. 이렇게 그때 여성이 오른발 나오자마자 왼발 이렇게 모으놓죠.
그때 왼발에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발로? 이때부터 발라? 오른발. 네, 이때부터 오른발에 나가는 거죠. 네. 오른발에 다시 한번 시작. 다섯, 여섯,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역회전 뒤로 하나, 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네. 그죠. 요것만 이제 포인트 잘 신경 써서 여성이 오른발에 나오시면 되는 거죠. 네네. 맞아요? 왼발 나가면 막 엉킵니다. 네네네. 왼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봐, 우리 카트에서는. 네. 그래서 크로즈 상태로 만났을 때 네. 두 발을 붙이고 남자의 신호를 기다려야지 네. 무작정 왼발이 먼저 나가버리면 엉키게 되니까요. 남자가 당겼을 때 오른발이 빨리 나가서 네네네. 기다리고 나가고 네. 기다리고 나가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남성 기준으로 남성이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이거를 타이트하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여성은 여성이 먼저 움직여서는 안 돼요. 네, 카트 동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네네. 남성의 사인을 무조건 받으시고 네. 오른발이 나가면서 왼발을 턴을 돌면서 붙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바 카트는 오른발이 나간다 하고 역회전 할 때에는 왼발로 좌회전 하듯이 돌아서 뒤로 하나 둘 왼발로 진행하시면 되는 네. 피겨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네.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세 가지 안고 돌기를 다 이제 제가 알려드리면서 네. 1번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는 그저 그냥 다 금방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요 세 번째 오늘 영상은 사실은 살짝 연습이 좀 필요하죠. 어렵습니다. 네, 연습이 네. 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요 네. 많이 재밌는 만큼 어려워요. 네네네. 네,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근데 요것을 저희들 이제 다른 사람들 많이 안 쓸 수도 있고 역회전을 많이 안 쓸 수도 있는데 저는 꼭 역회전을 씁니다. 네네. 그래야지 춤에 좀 맛이 좀 더한다고 할까요? 깊은 네. 맛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세 번째 시간 육마 후까시 자 사이박 플러스 역회전은 이박 카트의 역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카메라 여기 맞나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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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하나 둘 와 잘했어요. 잘 됐다. 네. 이게 우리 토크인지 교육용 영상인지 우리만 좋은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재밌으시라고. 네네 맞습니다. 그냥 유익하고 재미나게 저희들이 좀 딱딱하지 않게 네. 부원장님과 함께 네.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를 드렸걸랑요. 마이크를 서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까지 저희들 다 영상 준비가 다 끝났는데 아무튼 오늘의 세 번째는 조금 어려워요. 네. 그렇죠? 네. 연습들 많이 해보시고 네. 많이 또 안 하는 것보다 영상만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보시는 것이 그래도 고수로 가는 길이 좀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여성 파트너분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이런 역카트, 이바 카트 같은 거를 많이 잘해주면 따봉이에요. 좋아해요. 남성분들이 네. 꾸준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 사랑받습니다. 네네네. 오늘 저희들 영상 여기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항상 저희 엄지댄스 많은 사랑과 격려와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입니다. 공짜입니다. 공짜고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